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지금 땡스기빙,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지금 아침인데요. 저희는 캠핑을 왔습니다. 오늘 레이저클램 시즌도 다시 오픈을 했고, 날씨도 좋아서 저희가 지금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저희 캠핑을 자주 오는 곳인데, 저희로서는 가격도 괜찮고 마음에 들어서 좀 간단하게 미국 캠핑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기는 RV팍이고요. 여기는 그 개인 사유지예요. 그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한국의 국립공원에 있는 캠핑장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냥 개인이 자기 땅에서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하는 캠핑장입니다. RV팍이라고 해서 그 이제 카라반 있잖아요. 카라반들이 대부분 캠핑을 하는 곳이라서 자리나 이런 게 되게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대부분 텐트 스팟은 안 보이고 지금 대부분이 다 이렇게 RV, 미국말로는 레크레이셔널 비에클이라고 그 카라반들이 이렇게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렇게 초반 입구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쪽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아 나는 여기 한두 달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저렴하게 그 계약을 해서 정박을 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요 앞에 초반에 입구에 이렇게 있고요. 뭐 여기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트레일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뭐 이렇게 카라반에서 뭐 사막 같은 데서 혼자 생활하는 뭐 이런 미국 영웅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트레일러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는 여기 좀 괜찮은 게 보통 RV파크 안에는 이렇게 뭐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 프로페인 그 이제 가스 LP 가스를 충전을 여기서 해줘요. 이제 뭐 비용은 내야겠지만은 직접 충전을 할수 있는 이런 스테이션도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LP 가스 프로페인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화장실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좀 마음에 들고, 일단은 다 평지입니다. 평지고, 그리고 잔디랑 이런 것도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침수되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뭐, 비가,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물이 고이거나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이 바닷가 쪽으로 오면은 항상 캠핑을 하는 곳이긴데, 지금 크기가 여기가 꽤 커요. 여기는 RV 파크인데, 번호가 한 80번대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한 80대 정도까지 여기 주차를 해서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 안에 전기랑 그리고 오수 배관 그리고 물 수도까지 다 연결이 다 가능하고요. 가격은 한 3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스테이트파크나 이런 데 가도 한 35불에서 45불 정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가면은 물만 제공해주고 다른 거는 제공을 안 해줘요. 근데 여기는 35불에 모든 걸다 제공을 해줍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지금 생과계로 땡스기빙 때라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았는데 꽤 많이 있어요. 저 끝에까지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군데군데 다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만 있을 줄 알았더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와 이런 거는 진짜 엄청 큽니다. 되게 좋아 보이네요. 이런 건한 진짜 한 1억 가겠는데요. 와 여기 이렇게 트레일러 뒤에 트레일러를 하나 더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옛날부터 이런 옛날 스타일 약간 좀 올드 버전인데 이런 것도 갖고 다니시면서 캠핑하시는 분도 계시고. 와, 이 아저씨는 여기서 사시는 분인가 봐요. 사시는 분이라 아주 그냥 프로페인 탱크를 큰 거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위성 TV도 달아 놓으시고, 집처럼 데크까지 이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아, 창고까지 있네. 대단합니다. 보통 이런 데서 한달 정도 생활을 하려면,
보통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편이긴 한 거죠. 거기에 전기, 수도, 뭐 인터넷 이런 거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상당히 저렴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도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뭐 이렇게 트레일러에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프리랜서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약간 히피 스타일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도 요즘 많이 유행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원래 예전부터 그런 생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뒤에 텃밭까지 가꿔놨네 저 아저씨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중간중간에 애들 놀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놀이터가 있는데, 공사라네.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건물이, 여기는 TV 라운지고요. 그래갖고 뭐 TV 같은 거볼수 있는 그런 장소고, 영화 이런 거 보고 하는 데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건물은 식당이랑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할수 있는 거예요. 오락시설 같이 뭐 안에 당구대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물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뭐 여자 화장실, 뭐 샤워실 이런 거다 있고. 근데 뭐 미국은 이렇게 뭐 화장실에 이런 거 카메라 들고 가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안쪽은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저 앞쪽에 이제 놀이터가 있네요. 저희는 애들이 둘이 있어갖고 놀이터를 이렇게 잘돼 있는 곳을 선호를 하는데, 여기에 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두 군데에서 애들이 재밌게 놀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캠핑장을 선호합니다. 여기 사장님이신지 관리인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분이 항상 계시는데 아주 친절하고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는 여기를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터 안에 이렇게 장난감도 있습니다. 놓고 간 건지 여기서 제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미국에서 하는 놀인데, 이게 원래 말굽이거든요, 말굽. 말굽인데 이걸 이렇게, 아이고 난 실패했는데, 이렇게 던져갖고 저게 이렇게 고리에 거는 거예요. 미국 전통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방갈로가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알비가 없이 그냥 텐트도 없이 하루 이렇게 1박 할수 있게 안에 간단하게 취사 도구랑 그리고 침실이랑 화장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은 한 15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마다 파이어링, 불필수 있는 장소랑 피크닉 테이블이 전부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5분 넘게 10분가량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번호가 80번대, 70번대인가? 70번대까지 왔네요. 여기 70번대까지 왔고, 지금 선착순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뒤쪽에는 자리가 좀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고, 보시다시피 모든 스팟에는 피크닉 테이블이랑 전기, 물, 하수, 오수관, 이렇게 드레인할 수 있는 배수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바닷가 바로 옆쪽이라 이렇게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바닷가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산책할 수도 있는 뭐 자리도 괜찮고, 여름에는 여기서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바로 바닷가에 나가서 놀다 올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시설도 이 정도면은 깨끗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적인 면인데, 생각외로 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애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으로 가다 보면은 텐트 사이트가 있어요. 텐트 사이트는 약간 숲속 안에 있는 느낌처럼 좀 이렇게 구석진 데 있긴 한데, 그 안에도 이제 피크닉 테이블이랑
파이어링 그 모닥불을 필수 있는 링은 있는데 그 전기랑 오수시설 이런 건 없어요. 수도 물 이런 거는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진짜 좋아 보입니다. 관광버스로 만든 캠핑카인데 가격이 한 2, 30만 불할것 같은데요. 집한 채가 그냥 도로 위를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벌써 80번대까지 왔네요. 90번대까지, 와. 네, 이쪽은 이제 캠핑 사이트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약간 스테이트파크처럼 국립공원 이런 데나 주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캠핑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약간 전에 그 사생활 보호처럼 나무로 이렇게 펜스처럼 구역을 나눠놨고 캠핑 테이블이랑 아니 그러니까 피크닉 테이블이랑 파이어링 있고 장소는 한 텐트 한두개한 8인용, 10인용 정도 두개 정도 필수 있는 자리랑 차는 비껴서 되면은 뭐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장소는 그래도 꽤 넓은 편이에요. 저 안쪽에도 있네요. 어떤 데는 크기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장소가 제공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9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렇게 단체 캠퍼들이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쪽까지 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쪽까지 있네요. 네, 이렇게 캠핑 사이트는 숲속에서 캠핑을 하는 것처럼 아주 좋습니다. 네, 이쪽에는 지금 텐트 사이트라고 써져 있네요. 네, RV 파크보다 보니까 약간의 그 텐트 사이트는 조금 이렇게 관리가 안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노지 캠핑이나 좀 오프로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네요. 이쪽. 저는 이쪽까지 사실 와보지는 않았는데 이 안쪽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럼 화장실이 거의 지금 총 3개거든요.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3개 있고, 저기 세면대 그런 조리시설을 설거지할 수 있고 손도 닦고 할수 있는 부분도 저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는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 캠핑 사이트도 자리가 상당히 많네요. 일단은 저희가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은 사실 RV 파크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의 그런 생활 수준이 좀안 되는 분들한테는 뭐 죄송한 말이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 뭐 물건을 많이 훔치시는 경우도 있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살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는 RV파크에 오시면은 뭐 문을 안 잠그고 다녀도 뭐 사실 안에 CCTV나 이런 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좀 안전에는 크게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 자리가 되게 큰 RV 파크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에 이런 위험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제 경험담이에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뭐뭘 잊어버리셨거나 뭐좀안 좋은 뭐 옆에 이런 사이트 사람들과의 이웃 간에 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미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RV 파크이기 때문에 사실 텐트나 이런 거에 캠핑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된 그런 캠퍼들이 이런 RV나 트레일러, 그리고 이런 캠핑카, 클래스 C나 클래스 A 이런 큰 캠핑 차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 제공되느냐, 전기 되느냐, 뭐 어떤 데는 TV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가 다 제공이 되면서 오수시설, 배수 이런 것도 다 되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걸다 제공을 해주면서 가격도 한 37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택스해서. 근데 뭐 굿샘 멤버면 더 싸게 해주고 뭐 그러는데, 뭐 멤버십을 하면은 조금 더 싸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좀 좋은, 뭐 제값 세는 코아나 이런 데 비슷한 데 가도 거기는 뭐 50불, 60불 하거든요, 1박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뒤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시설도 깔끔하고 뭐 지저분하게 더러운 거 떨어져 있는 것도 없고, 저희는 아주 만족을 하면서 저희가 아주 애용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저렇게 외국분들이 강아지랑 애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방갈로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름에는 이 방갈로도 거의 풀로 꽉차 있더라고요. 여기 주인분이신 것 같은데, 여기 사장님입니다. 아이. 지금 처음에 제가 유튜브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유튜브 찍는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저희 사이트로 이렇게 왔고요. 저희는 일단은 바로 놀이터 옆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멀리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캠핑을 하려고 제일 가까운 곳에 이렇게 캠핑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미국 캠핑장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곳은 워싱턴 주에 있는 웨스트폴트 근처에 트윈 하버 근처에 캐나나 RV팍입니다. 캐나나 RV팍. 혹시 워싱턴 주에서 살고 계시면서 레이저 클랜 잡으시면서 RV파크 이런 데 찾으시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